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7평수 30평의 넓고 고급스러운 32평 아파트 등기 현장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벌써 우리 집에 도착했네요. 우선 외관이 심플하고 깔끔한 게 딱 제 취향이에요. 우선 실내를 보기 전에 주차장 보고 갈게요. 주차 공간은 자주식 100%입니다. 광폭형으로 나와서 문콕 걱정은 없고요. 이렇게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 반대편으로 가보시면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로 분양가가 좀 인하가 되었고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현장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수납 공간까지 많습니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의 현장 전실입니다. 야, 우선 전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자, 신발장 보시면은 지금 총 10칸 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이 안쪽 공간이 있어갖고 여기다가 유모차라든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야, 전실부터 확실히 남다르긴 하다. 오, 메인 욕실에 욕조. 메인 욕실이고요. 아파트 형식으로 해갖고 고급스럽게 마감해놨습니다. 자, 여기 변기 세면대 있고요. 욕조가 있어갖고 어린 자녀라든지 아니면 반신욕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겠죠. 거의 사이즈는 32평형의 아파트의 메인 욕실 크기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오, 욕실에 욕조까지. 야,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워. 아무래도 아파트 등기로 나온 현장이라 주방 공간이 동선도 좋고 상당히 깔끔하고 넓은 게 한마디로 주부님들 취향 저격했다고 할까요? 자, 주방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오, 아일랜드가 우선은 되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보면은 여기 수납장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있는데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옵션이에요. 냉장고를 선택하시든 아니면 세탁기 건조기 세트 선택하시든 택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수납 공간이 양옆으로 넉넉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전자레인지나 밥솥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형 후드 들어가 있고요. 이 상부장도 2단으로 나눠놨어요. 이쪽도 상부장이고요. 이쪽에도 또 상부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동선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안쪽 편으로 해갖고 다용도실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자리가 워시타워 자리일 것 같고요. 산성 코트나 이런 것도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두시더라도 이렇게 옆쪽으로 사이드 공간 남아서 알뜰하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기창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확실히 이 집은 마감까지 고급스럽다. 이쪽이 어디냐? 여기 안방이구나. 안방은 3m 50에 3m 70으로 아파트답게 넓게 나왔습니다. 우선 사이즈도 큰데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 파우더장까지 시공을 해두었고요. 방이 크다 보니 퀸 사이즈의 침대와 옵션이 들어갔는데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역시 32평형 안방은 다르네요. 욕실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32평형 아파트랑 크기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는 욕실도 넉넉히 뺐어요. 자, 여기 세면대하고 변기 이렇게 있고요. 이 문하고 걸림 없이 뒤로 많이 밀려져 있습니다. 거울장 와이드하게 큰 걸로 이렇게 들어갖고 올릴 수 있는 걸로 시공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샤워 부스가 있는데요. 이 샤워 공간 상당히 공간 넓습니다. 성인분이 사용하시기에 비좁은감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문까지 달려 있어갖고 물칠 걱정은 없겠네요. 오, 안방 좋네. 거실이 제가 다녀본 현장들 중에 가장 고급스러우면서 넓습니다. 거실 한쪽 면에는 수납 공간을 마련해서 수납력을 키웠고요. 빌트인으로 시공해서 한층 더 깔끔한 느낌을 주네요. 거실은 대형 소파를 두었는데 비좁지 않은 게 안마의자를 두어도 좋을 듯합니다. 거실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으며 일반 창호가 아닌 인면 분할창으로 시원한 개방감을 살렸고요. 아트홀은 일반 타일이 아니라 광폭 타일로 시공을 해놓아서 더욱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야, 옵션상 좋다. 야, 이거 붙박이장은 진짜 와, 끝장난다. 오, 이번 방 엄청 크네. 이번 방은 환기에 좋은 양창 구조로 나왔고요. 사이즈는 3m 85에 3m 35로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책상이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간이 여유롭네요. 야, 3m 85. 2번 방 진짜 크네. 와. 3번 방? 어? 이거 뭐야? 자,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우선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3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2m 40. 제일 작은 방이 2m 40에 3m고요. 사이즈는 어린 자녀가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크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문 보이시나요? 저 이 공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선은 시스템 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룩 같은 거 넣으셔도 좋은데 이게 필요 없다고 하시면 붙박이장 이렇게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난 필요 없다 하시면은 공부방이나 멀티룸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뭐 전기 제품 같은 거 쓰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좋네요, 진짜. 자, 그리고 이 반대편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다용도실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뭐 세탁기 두시는 용도는 아니고요. 아까 주방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화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광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채광이 이 안쪽 끝까지 쭉 들어옵니다. 1년에 1200개 집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권에 있으며 우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 통학하기 좋습니다. 교통권은 집 앞에 다량의 버스 노선이 있는 버스 정류장과 현재 서울 지하철 7호선 공사 중으로 완공되시면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을 도보 5분 거리에 7호선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장보시기 편리하며 대형마트를 이용하신다면 자차 7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대형장 보시기에도 편리합니다. 이제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3억 후반이며 실입주금은 2천부터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내용과 입주금 문의는 위쪽에 문의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집 장만에 입주금이 적거나 없으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구독자님한테 맞는 집 하마TV 너구리가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